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참 시기가 또 땡겨가지고 참다랑어 1번 뱃살, 황새치 뱃살을 사왔어요. 요거 가격은 694g이 56,000원입니다. 56,000원. 그리고 참다랑어 요게 556g이에요. 22,500원에 샀습니다. 오픈을 좀 해볼게요. 참다랑어 뱃살부터. 여러분들 마블링이 그냥 끝납니다. 무슨 살찌살 같아. 여기서부터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배꼽살이라고 합니다. 배꼽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가 대뱃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뱃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껍데기를 먼저 벗길게요. 껍데기가 벗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안쪽에도 막이 있습니다. 그것도 벗겨주셔야 돼요. 여쪽에 있는 거.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중간에 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과감하게 커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뼈예요. 뼈. 뼈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뱃살은. 그러니까 요 부분은 과감하게 날려주세요. 요거는 좀 모양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요렇게 좀 짧게 잘라도 되는데 저는 좀 크게 크겠습니다. 일단 배꼽살은 얘네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잘라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배꼽살 해야죠. 요 부분이 좀 질겨요. 저희는 자를 겁니다. 오돌도돌한 거고 이물감이 조금 있어서 좀 잘라낼게요. 손에 기름이 번떡번떡합니다. 좀 깨끗이 씻었어요, 여러분들. 요거 진열을 좀 하고. 나는 정육을 오래 해서 그런지 땡기는 것보다 이렇게 밀어 써는 게 좋더라고요. 밀어 써는 게. 이게 더 잘 썰려. 요 녀석은 황새치 뱃살입니다. 막을 살짝 벗겨주십시오. 그리고 겉에 얘도 껍데기가 있어요. 그냥 얇게 깎아주신다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얘는 직각으로. 어떠십니까? 괜찮습니까? 비주얼 괜찮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않습니까? 사운드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 완벽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힙니다. 자, 여러분들 갑시다. 기분이 좋네요. 오늘 한층 업됐습니다. 자, 갑니다. 빠라 3 호. 자, 이 맛에 또 이 씁쓸한 맛에 또 소주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꼽살부터 먹어볼게요. 배꼽살 보이십니까? 마블링 기름 잘잘 흐르는 거 보이세요? 요거를 첫 음미에는 와사비만 살짝 얹어서 와사비만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름이 그냥 잘잘 흐르죠. 아주 기름질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로 입에서 녹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리얼 녹아요. 버터가 들어있는 듯한 느낌? 사이사이에 버터가, 아주 작은 버터가 박혀있는 거를 딱 먹었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버터부터 녹아내리는 느낌. 그런 식감이 나옵니다. 죽인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게 694g이 손질하면은 한 100g에서 200g 정도 줄 것 같아요. 78,000원이면은 3인이서 배부르게 먹습니다. 여기 많이 남았죠? 여기 많이 남았습니다. 세 분이서 충분히 드십니다. 요번에는 저는 여러분들 백김치는 아니고 이거 김치, 신김치 묵은지 빤 거거든요. 저희 집 묵은지 빤 거 위에 싸먹는 게 난 그렇게 맛있더라. 자, 갑시다. 빠라 삐리 뽀. 죽였다. 죽이지? 먹어보겠습니다. 드세요. 진심을 담아서 얘기할게요. 이거 그렇게 비싼 가격 아니야. 진짜 꼭 드셔야 됩니다. 우리 노량인들 나중에 야유회 갈 때 이거 한 10kg 사갑시다. 진짜로 여러분들 뻑갑니다. 뻑가. 아, 죽인다 진짜. 근데
여러분들 보면 볼수록 지금 이게 녹으면서 아직까지 냉이 좀 있거든요. 이게 녹으면서 기름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카메라가 썩어가지고 이게 표현이 안 돼. 안타깝습니다. 응뱃살 기름 보세요. 어, 어떡해. 요것도 먹어봐야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걸로 한번 갑시다. 요거 김에 얹어서, 무순 얹어서, 소생강, 락교라 그러나요 이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사비 딱 얹어서 짜서 배꼽살하고 맛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근데 단지 식감의 차이가 있는 거야. 배꼽살은 살짝 그 아까 힘줄 하얀 거 떡심 같은 거 있거든요. 소고기 떡심, 소 등심의 떡심 같은 부위가 살짝 식감이 있잖아요. 오돌도돌하면서 쫄깃쫄깃, 그게 많으면 좀 질깃질깃 그런 식감이 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녹아. 그냥 녹아. 오빠 나 이거 나 진짜 자주 할 것 같은데, 이 콘텐츠 진짜 자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오 진짜 좋습니다. 와 황새치 한번 먹어볼까요? 이제 황새치 뱃살. 황새치 뱃살 어떡해, 나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요런 비주얼로다가 요런 비주얼 황새치 뱃살. 황새치 뱃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냥 녹진해가지고 이거 진짜 빠다 빠 버터 고급진 버터. 그냥 얘는 이게 다 지방이 아닐까 싶은데 근육이 아니라 너무 좋다. 이게 여러분들 입맛에는 진짜로 이게 제일 맞을 것 같아. 꼬돌꼬돌. 이게 녹아서 수분이 아니에요. 기름이야 기름. 황새치 뱃살 해놨구나. 아시죠? 김은 항상 두 겹이에요. 한 겹은 안 돼요. 한 겹 먹는 사람은 우리 지금 나가세요. 한집집 가서 자기가 김 한 겹씩 싸 먹는다 지금 나가세요. 최소한 두 겹 이상은 먹어야 됩니다. 황새치 뱃살 껍데기를 제대로 안 벗겼나봐요. 근데 오히려 더 좋아. 뭔가 도돌도돌한 게 씹히니까 꼭 배꼽살이죠. 우리 참치 배꼽살, 참다랑어 배꼽살 그 씹히는 것처럼 오돌도돌합니다. 오히려 안 벗기고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질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돌도돌한 배꼽살 먹을 때 오돌도돌한 그런 맛이 납니다. 오 좋다, 괜찮다. 초밥만 넣읍시다. 요걸로 초밥 해볼까요? 이게 와사비가 조금 많이 넣는 걸 좋아해가지고. 1번 뱃살 초밥입니다. 응? 먹어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못 느껴본 고급진 초밥입니다. 회가 워낙 좋으니까, 참치회가 너무 워낙 좋으니까 초밥이 고급져지네. 진심? 진짜로 느끼하면서 고소하면서 뭔가 헛헛함 2% 3% 한 4.5%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헛헛함이 그 초밥 한 피스로 완전히 뭔가 채워지는 듯한? 좋아. 아, 알쏭. 요번에는 황새치 뱃살로 그냥 살짝 이거가 황새치 뱃살입니다 여러분. 이건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황새치 뱃살도 호불호는 좀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뱃살과 황새치 뱃살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와 진짜 좋아요. 정말 강추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